문구 소프트 오일 파스텔 48색을 사용해서 귀여운 코알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 코알라 그림은 오프라인 수업하던 중에 제가 잠깐 그려보던 그림이라서 아쉽게도 앞부분 영상이 없습니다. 대신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코알라 스케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진한 색깔을 칠해 놓은 모습입니다. 보시면 귀가 크고 이마는 납작하고 코가 길어요. 그리고 235번과 234번을 사용해서 귀 안쪽, 코 아래쪽, 그리고 입 주위를 이렇게 색칠해 줬습니다. 그리고 246번으로는 얼굴의 명암을 살짝 표현해 줬고요. 코알라 상반신과 나무가 생겨난 모습입니다. 요게 코알라의 시그니처 포즈인 것 같아요. 얼굴이 코알라랑 좀 덜 닮았더라도 이렇게 코알라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 아, 얘가 코알라인가 보네 하는 느낌이 듭니다. 213번으로 얼굴과 몸통의 어두운 부분을 칠해주시고 238번으로 곳곳에 이런 누런 느낌을 추가해줍니다. 코알라가 회색이긴 하지만 살짝 노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단계부터는 영상이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 그려보세요. 자, 245번으로 코알라를 전체적으로 칠합니다. 이렇게 빈 곳을 쏙쏙 채워서 칠해주세요. 계속해서 몸통도 칠합니다. 246번으로 몸통에 부족한 어둠을 살짝 추가해 줬습니다. 243번으로 털의 밝은 부분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코알라의 귀는 털이 사방으로 뻗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아래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고려해서 터치해 주세요.
239번으로 코알라의 입을 칠해줍니다.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235번으로 코알라의 눈을 작게 그려줍니다. 219번으로 귀에서도 진한 부분에 포인트를 조금 줍니다. 244번 흰색으로 이렇게 위에 블렌딩해서 털의 밝은 부분을 표현해줍니다. 235번으로 나무의 어두운 부분을 칠해줍니다. 이렇게 손 주변을 진한 색깔로 칠해주시면 나무와 손이 딱 분리되어 보입니다. 236번으로 나무의 진한 부분을 칠해줍니다. 238번으로 나무의 밝은 부분을 칠해줍니다. 211번으로 나무의 진한 부분에 포인트를 줍니다. 242번으로 나무의 밝은 부분에 포인트를 줍니다. 230번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요. 이제 242번으로 손과 나무 사이의 경계를 부드럽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칠하니까 더 자연스럽죠? 이렇게 귀여운 코알라가 완성되었습니다. 회색 털에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을 쓸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종이 정보 알려드릴게요. 인쇄할 때 쓰는 그냥 A4용지입니다. 그림 그리기에 너무 얇지 않을까? 여기다 오일 파스텔을 써도 될까 싶으시죠? 보시다시피 나쁘지 않습니다. 꼭 대단히 유명하고 비싼 종이가 없어도 괜찮으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어디든지 그림을 그려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